아직 실현은 안 됐는데 지금 예. 이 블랙을 기체로 유무인 에어쇼에 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 블랙 이글 스팀이 운영하는 전투기가 아니 그 비행기가 아니라 이 무인 블랙 이글 네. 비행기 이용해서 아트쇼 그 에어쇼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팀 이름도 빌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는 에어쇼의 그 컨텐츠도 빌리고 그러면 이제 그 조종사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비용이 드는 걸 예산에 절감하면서 네. 에어쇼를 할 수가 있겠네. 네. 아,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어, 그러면 블랙 이글스 팀이 없어지나? 무인기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무인기로 하면 더 고난이도의 그런 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인기는 여러 가지 사고도 종종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기동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다 제어하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오. 블랙 이글스하고 MOU를 맺었다고요? 네, 아, 공군하고 맺은 거죠? 네. 아. 아, 그래서 이걸 개발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 기체요? 기체도? 네. 아니요, 기체를 개발하는 건. 기체는 어디서 개발해요? 기체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입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우리 T50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항공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 무인 요거는 수입을 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군집 비행을 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군요. 네. TAM넷. 탑넷. 아, 군집 비행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 그렇구나. 이야, 멋지다. 아까 오셨어요? 이게 체코라고 들어요. 체코에서 비행 이런 모형 비행기 만드는 모양이죠? 네. 아, 원래 T50은 모형. 지금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비행인데 소형. 네. 근데 T50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에어쇼를 위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에어쇼를 위한 이 기체는 수입. 네. 아, 그렇군. 대당 얼마씩해요? 아 그래요? 네. 꽤 비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것도 제트기여야 되잖아. 네 제트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제가 에어쇼 가서 봤는데 네. 상당히 어려운 기동이지만 위험을 안고 있어서 조종사들도 네. 가끔 부담을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체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가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반 파일럿들이 못하는 기동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밀하게 조절을 해서.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은 개발자, 프로그래머 이런 네.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타블로예요? 네, 타블로예요. 여기서는 기체 드론 개발도 하시고 이런 그 관제 시스템도 하시고 네. 아, 멋집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많이 들었어요. 저 드론들은, 저기, 뭐야, 그, 뭐, 모터라든가 부분, 요소 부품들은 사는 거고, 어떤 그, 조립해서 특정한 어떤 목적의 어떤 드론을 조립하는 거죠. 설계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네. 일반적인, 여기 드론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 있는 드론들은 뭔가 차별화되어 있다. 일단 저희 드론 같은 경우는 네. 군집 드론. 예, 아, 이게 군집 드론용으로만 개발된 거예요? 네. 아, 예, 예. 드론쇼를 위해서 이제 제작. 드론쇼 많이 봤어요. 네. 저희가 회담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예. 불꽃을 달아가지고. 불꽃쇼까지. 요즘 많이 하지 않나? 불꽃쇼 많이 안 해요? 보통 LED 점등하는 걸로 많이 하고. 그렇죠. 드론쇼는 LED 점등으로만 하는데 저희 예. 회사는 거기에다가
불꽃까지 달아가지고 불꽃쇼까지 연출하시고. 아, 그럼 우리가 행사 의뢰하면 그것도 해줘요? 아, 그럼 행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제가 그 저희 지하에서 로고 새로 바꿨을 때 저희가 인증 행사를 해서 300대를 띄워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한 거. 아, 이 기체가 그 기체예요? 네. 오. 네, 저기 뭐야. 요거는요? 이거는 물류 드론. 물류 드론? eVTOL 기체고요. 예, 예, 예. 장거리 물류 드론, 아, 물류 배송을 할 때, 예, 이제 이거를 쓰고, 네, 이거는 이 기체가 3분의 1 마법이거든요. 네, 네. 이거보다 3분의 1 더 크고, 3배 정도 더 큰 사이즈이고, 예, 예. 장거리로 이제 배송을 할 때 쓰고. 아, 블루버드라고 이름이 되어 있구나. 25km까지 될 수 있고, 네. 아, 72km per hour의 스피드로 배달이 가능하다. 네, 시연은 하신 거죠? 비행하고 시연도 했습니다. 그 장거리.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유엔이랑 같이 실전 비행을 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지금 그게 테스트가 다 끝나고 상용화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의약품 배송을 이 기체로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의약품 배송을 이 기체로 한다? 미국도 날고 기는 기업들이 많은데. 멀리 날 수 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다? 140km? 이거 저기 뭐야, 수소예요? 수소를 에너지로 쓰나? 연료전지형인가? 네? 아니요, 일반 리튬 배터리 쓰라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140km 날아간다고요? 네네. 고정이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네, 날개가 달려서. 네. 아, 이번에 코드폰 나오면 잘했죠. 그러네, 그러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